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TV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캐스팅할 때 직접 관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작자들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작품에 이런 주인공은 좀 어떻냐, 자기와 궁합이 맞느냐, 또 괜찮게 히트를 칠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질문을 해옵니다. 그리고 어느 시기에 작품을 했으면 좋느냐, 이런 부분을 의뢰해옵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 이런 걸볼때좀 쉽게 보지만, 저도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참 어렵고 우여곡절이 많이 있다, 이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 드라마 과정을 보면은, 만약에 제작자가 있습니다. 제작자가 드라마를 만약에 하나를 자기가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일단 기획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작가를 찾아갑니다. 내가 어떤 작가를 찾아서 이런 작품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작가와 섭외가 되면 그 다음에 연출을 만나게 됩니다. 연출을 또 섭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을 캐스팅하게 됩니다. 그 작품의 주인공을 캐스팅하게 되면 그 다음에 스폰서를 잡습니다. 그 스폰서를 잡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촬영하면서 그 다음 방송국을 잡습니다. 어떤 작품을 어떤 걸 가지고 가서 그 방송국에서 가서, 예를 들면 메이저급 MBC나 KBS, SBS를 가느냐, 아니면 케이블 TV를 가느냐, 이런 것을 일단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 말리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작품을, 그 제작자가 작품을 가지고 올 때서 방송국에서 바로 편성을 해주거나 어서 오십시오 하고 해도 그 길을 바로 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작을 하고 있지만, 그 제작을 하지만 상영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여곡절과 우여곡절 속에서 만약에 방송국을 섭외가 됐다면, 편성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드라마는 월화 드라마냐, 아니면 수목 드라마냐, 아니면 주말 드라마냐, 아침 드라마냐, 이런 부분을 또 다시 예를 들면 다 조정을 해서 가야 합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편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 말리는 작업 속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TV를 보게 되는 것이,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참으로 스폰서를 잡거나, 그 다음에 또 주인공 캐스팅, 여러 부분에서 제작자는 피 말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작품들이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실패하게 되면 참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 제작자다. 제작자는 망해도 연기자는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기자들은 그만큼 자기 작품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급여를 받고, 그 개런티를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인공들은 괜찮은데, 제작자들은 한 작품 잘못하게 된다면 다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의뢰를 해옵니다. 저는 오늘 격투기 선수에서 지금 방송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씨를 한번 제가 오늘 소개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사람과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주를, 제가 김동현 씨 사주를 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격투기 선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예능인으로서 방송에서 굉장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백종원 이상급으로 오히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한번 그 사주의 흐름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김동현 씨는 태어난 것이 신유생입니다. 신유생. 닭띠입니다. 닭띠. 그리고 태어난 날은 겨울철, 초겨울에 해당이 되는 기해. 태어난 날짜도 기해, 이렇게 봅니다. 아마 태어난 시간을 예를 들면 이게 병인시 아니면 사시에 해당이 될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일단 이 부분은 정확히 모르니까 여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주는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워낙 지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방송 쪽으로 나가기는 참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는 오행산 토를 갖고 태어났다. 김동현 씨는 오행산 토를 갖고 태어났다. 목화토금수가 있는데 목화토 나무냐 불이냐 흙이냐 쇠냐 물이냐를 볼 때 여기는 토를 갖고 태어났다. 이게 토이면서도 여기를 자세히 보니까 토인데 이게 산이냐 아니다. 여기는 밭에 해당이 됩니다. 밭. 기토는 밭에 해당이 됩니다. 좀 여성적이고 좀 섬세한 부분이 있다. 꼼꼼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여성적이다. 섬세하다. 꼼꼼하다. 실수를 안 한다. 남에게 욕 듣는 것을 못 안 하, 욕 듣는 행위를 안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 예민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선수고 정말 최고의 싸움꾼이지만 이걸로 놓고 볼 때는 예민하다. 예리하다. 조금 여성적이고 섬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키토는 음을 이야기해도 양이 아니라 음이다. 그렇죠? 남자가 음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밭인데 계절을 보자. 가장 중요한 게 밭인데 봄밭도 있고 여름의 밭도 있고 가을의 밭도 있고 겨울의 밭도 있다는 거죠. 여기는 태어난 달을 보니까 태어난 달이 겨울철이에요. 겨울철, 초겨울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겨울에 초겨울에 들어가는 밭이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추수는 좀 끝날 즈음이고 이런 때는 이 해월에는 오히려 이 밭에 새로운 것을 다시 또 심고 내년 봄을 기다리는 그런 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밭이다. 자, 밭은 밭을 가지고 태어난데 계절 보니까 겨울철인데 여기에 밭에 어떤 밭이냐 이렇게 보니까 밭은 밭인데 겨울철이라 그때 얘는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 밭이 겨울철인데 얘는 신유는 약간 바위 혹은 철분 철분이 많이 있는 그런 밭의 기운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혹은 밭인데 겨울철이고 여기는 좀 자가 돌멩이 같다 바위가 있는 곳이 있고 이걸 볼 때는 좀 열악한 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태어났을 때 조금 춥고 냉했다. 가정 환경이 열악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집안 환경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좀 열악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밭인데 겨울철이니까 뭐냐 혼자 한가하겠죠. 한가하니까 뭐냐 혼자 상상공상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상공상을 잘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디에서 구성이 그러냐 이 자체에서 구성이 그렇다는 거죠. 밭을 갖고 되네 겨울철인데 돌멩이가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뭘 심으려고 하면 오행상 목인데 이 목을 일단 심으려고 해야 하는데 이 목은 뇌를 이야기하면 돼. 학습을 이야기, 학습, 공부를 이야기해 주는데 겨울철에는 잘 자라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겨울철 밭에 가면은 농작물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다 휴식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휴식기운을 많이 가졌다. 이 말은 혼자 상상, 공상하면서 오랜 세월을 지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사주가 겨울철이니까 햇빛이 약하니까 햇빛은 우리가 오행상 햇빛을 화라 그러는데 화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언어. 언어가 이 겨울철이었기 때문에 좀 약했기 때문에 아마 똘에 비해서 말문이 좀 트이는 것을 좀 늦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좀 언어가 어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말을 참 잘하지만은 좀 어눌했을 것이다. 그것이 어릴 적 환경에서 이렇게 형성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를 심어줘야 하는데 이 심는 것은 오행상 목인데 목인데 얘가 겨울철이고 밭에 바위가 있고 자갈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얘가 꿋꿋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고 쉴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줘. 잘 자라지를 못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래서 이 태생은 뭐냐 학습 기운 자체 공부의 기운은 좀 약했다. 시험 볼 때 맞죠 공부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기운은 약하고 이렇게 하니까 뭔가 태양을 그리워하죠. 태양 추우니까 이 밭은 태양을 그리고 태양은 어디에 있느냐 집안에 있는 것이라 밖에 있기 때문에 밖에 많이 쏟아냈어야 한다 이걸 설명해 주겠죠. 이 말은
공부보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더 좋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생 자체에서 왜 이 사주가 예능인으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기운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이 자체는 여기에 있는 것은 꾀와 재주와 순발력 임기응변을 이야기해주는데 이 자체가 임기응변이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방송인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한 그런 구성을 갖고 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사주를 누군가 제작을 해서 영화를 만약에 제작하든 드라마에서 제작 어떤 걸 과정을 본다면 저는 이 김동현 씨를 캐스팅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질문한다면 저는 당연히 캐스팅하는 것이 좋다.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조금만 자기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분야 연기도 충분히 이 친구는 할 수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두 번만 어떻게 그 촬영하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그 흐름을 읽어서 갈 수 있는 경향이 이 신금 자체와 유금에서 나와 있다 이걸 얘기죠. 얘가 생기가 있으면서 상상력 덩어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성을 보면은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진짜 상상력이 좋은 거다, 공상력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좋고 공상력이 좋으면 문화예술 특히 방송인으로서 최고의 능력 있는 그런 순발력 임경배를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하나의 사주가 타고났는데 얘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운세라는 거지. 운의 흐름인데 자 무술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술 정유 병신 을미 갑오 이렇게 3, 13, 23, 33, 43. 자, 갑을 병정 무기, 오미 신유 술 해. 자, 그럼 여기가 지금 39세인데, 41세인데, 33세에서 43세 사이 이 현재 을미 대운에서 이 친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해 주냐면, 3세에서 13세는 이 사주에 이런 사주에서 얘들이 들어와서 전체 흐름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하나의 얘네들은 이 팟에 대해서는 날씨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날씨다. 이 팟에 겨울 팟에 날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13세에서 이런 날씨, 23세에서 33세는 이런 날씨, 33세에서 43세는 이런 날씨, 43세에서 50세는 이런 날씨가 들어온다. 하나의 일기예보겠죠. 이때는 이런 날씨가 들어갑니다. 알려주겠죠. 그러면 33세에서 43세는 미라는 것은 겨울인데 얘는 뭐냐면 여름철, 여름철에 해당이 됩니다. 여름. 여름이니까 좀 따뜻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추운 곳에서 따뜻한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이것을 미월이라 그러는데 미 자체가 미 따뜻함이 들어가면서 얘들이 균형을 이루기 시작을 합니다. 합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이 사주가 따뜻하기 시작한다 이걸 보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보니까 신축년의 해 자체가 이 신축년의 해가 이 사주에서는 장애물이 많이 제거가 되는 것은 장애물이 많이 얘가 들어오면서 장애물 반대 세력을 많이 제거시키고 얘가 들어오면서 반대 세력을 많이 제거를 시키니까 올해 같은 해는 이 사주가 여러 부분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아직은 이 사주는 좀 춥다. 추운데 내년 이민년 2022년도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이 사주가 제가 만약에 제작사에서나 아니면 드라마 어느 곳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와서 제게 질문을 한다면 이 태생은 내년에는 최고의 역량 운세를 받는 해다. 그러니까 캐스팅을 하게 된다면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캐스팅했을 때 손해보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김동현 씨는 내년이 저는 오히려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 삶 자체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이민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얘를 이 안과 얘를 집어넣으면 가장 균형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같은 경우 이 사주는 방송 대상에 이 사주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의 역량과 능력을 발휘하고 가장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이민양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태생을 설명하냐면 격투기, 그러니까 거친 싸움판에서 격투기 선수이고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운동선수인데 격투기 선수인데 방송인으로서 이 방송인 예능인으로서 이 사주가 성공할 수 있냐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최고의 짱이다, 최고의 탑이다. 그 능력을 사주에서 정말 잘 자세히 가지고 있다. 순발력 임경빈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도 기토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있고 조심스럽고 남에게 어떤 그러니까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는 유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성이 좋고 그 다음에 섬세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주가 김동연 씨는 저는 내년 가장 인생에서 가장 활발하고 활동성이 가장 많이 있는 해다. 그리고 문화예술 방송인으로서 최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단 내년 이 좋은 한 가운데 단 막았기에는 다름이 있다. 언제냐? 1월 중순에서 1월 한 17일에서 2월 말일까지 양력으로 2월 20일까지 이때 그리고 양력으로 4월 20일에서 5월 30일 사이 양력으로 세 번째 8월에서 8월달 이 양력으로 8월달 사이 이 세 달은 바쁜 가운데 굉장히 바쁜 가운데 막아 끼어 있다. 그러니까 이때 좀 조심하라. 이 달만 조심을 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조심하지 않고 마음껏 치고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주 방송인으로서 가장 적격한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오히려 격투기 선수로서 명성을 얻은 것보다 오히려 앞으로 예능인으로서 이 사주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의뢰를 해옵니다. 방송주에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주를 참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이런 사주다면 정말 끼와 능력이 있다. 여러분 한번 이 김동연 씨가 한번 내년에 어떤 방송 대상에 과연 가는가 한번 여러분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